오늘은 연중 제16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기념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입당 성가는 야훼일의 711번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는 되살림 후원 회원 잠비아 은인 다불 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희경 이피제니아 윤강준 베드로, 지기선 안나, 김선자 유스티나, 이의숙 프란체스카, 서성철 프란치스코, 서현범 바오로, 서준범 대건 안드레아, 김민수 베드로, 김유진 카타리나의 건강과 믿음을 위하여, 문종석 그레고리오의 건강을 위하여, 카더 오빠 빠른 쾌유를 위하여 생미사 지향 기억합니다. 그리고 김동진의 편안한 안식을 위하여 이푸르네 리타 암투병 중 선종하신 되살림 은인 회원 이늠이 헬레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김민지 루시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되살림 회원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김수명 요새 팔아버지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임규순 마리나 연령을 위하여 모든 영혼, 연옥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연미사 기억합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평화,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온누리의 창조주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외아들 그리스도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님, 홀로 주님이시도다.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희망 기쁨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높은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높은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평화, 평화,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돌보시는 당신 말고는 하느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불의하게 심판하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힘이 정의의 원천입니다. 당신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고 계시므로 만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정녕 당신의 완전한 권능이 불신을 받을 때에만 당신께서는 힘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아는 이들에게는 오만한 자세를 질책하십니다. 당신께서는 힘의 주인이시므로 너그럽게 심판하시고 저희를 아주 관대하게 통솔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하시어 의인은 인자해야 함을 당신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을 당신 자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나이다. 주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애원하는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이 만드신 민족들이 모두 모여와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의 영광을 바치리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당신 홀로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와 진실은 넘치시나이다.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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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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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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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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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양과 함께 마태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수원교구 관리국 부국장 신부이자 우리 문경 성요셉 치유마을 원장 신부님이신 조태현 스테파노 신부님의 동기 신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경 치유 마을에는 참 자주 왔었어요. 왜냐하면 놀러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니까 참 감회도 새롭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교구청 신부들 중에 많은 경우는 누가 안 불러주면 주일에 혼자 미사해야 돼요. 외롭게 미사할 뻔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마워. 네, 오늘 미사 봉헌하면서 앞선 지향들도 기억하겠지만
우리 문경 성현시 피우마을 모든 직원분들과 가족분들 또 우리 신부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 가라지란 일종의 잡초입니다. 이 가라지는 추수 전까지는 밀과 잘 구분이 되지 않아서 밀이 골라내기가 좀 어려운 잡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추수 때가 되어야 골라낼 수가 있고 그 결과 밀과 성장에 밀의 성장에도 또 추수에도 다소 어려움을 주는 아주 까다로운 잡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라지와도 같은 존재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늘 존재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확 때가 오기 전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워도 즉시 가라지를 골라내어야 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칫 밀까지 뽑힐 수도 있으니 수확 때까지 가라지를 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비유 말씀은 나에게 불편함이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가라지와도 같은 그런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말라는 가르침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으로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뽑아버릴 수도 있듯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밀어내려고 애쓰다가 내 일상 속에 잘 자라고 있던 은총의 결실들마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도 중요하고 때론 아주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 관계들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나를 이루고 있는 관계가 완벽해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하고 밀어내고 나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던 사랑도 기쁨도 함께 사라지는 체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숱하게 체험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앙 여정 안에 가라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즉 가라지 없는 밀밭, 완벽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가라지를 통해 불편한 관계 안에서도 겸손을 배우고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며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가라지와도 같은 존재가 되진 않았는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시리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라지 때문에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로 인해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오늘 둘째 독서의 바오로 사도께서도 체험하셨듯이 나약한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성령 하느님을 믿으며 용기 내어 사랑을 선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마음의 밭에 가득히 자란 있는 사랑의 밀알들을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복음과 관련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글과 함께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로 인해 자기 마음에서 모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밀도 수확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생의 열매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이 가라지보다 강하고 가라지는 수확할 때 가려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교회를 이끄시어 교회가 연대의 힘으로 이웃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회의 연천이신 주님, 남북으로 갈린 저희 민족을 살펴주시어 갈등을 부추기는 국제 상황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평화로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사회의 어른인 노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신체적인 불편과 고독감으로 삶의 기쁨과 힘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쁨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의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웃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드리는 저희의 간절한 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봉헌성가는 야훼일의 495번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서력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교우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크리스토모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의 기도를 정성을 다해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노래하오니 주여 사랑으로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니 주여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노래하오니 주여 사랑으로 어여삐 받아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께 드리니 주여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가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성체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의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성체 성가는 야훼 이레 648번입니다. 신의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나의 마음, 나의 믿음,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야훼 이레 748번입니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우리의 희망. 주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굶주린 세상에 양식이 되어 오셨으며 이 풍성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네. 주는 우리의 기쁨, 우리 생명, 당신 없이는 우리 아무것 아니리. 삼중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